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청주 시선에서 시민 패널분들을 대상으로 청주시의 주요 시정 분야에 대해서 릴레이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19와 안전 분야를 진행을 하면서 청주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님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청주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재난을 수습하고 그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선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소통광장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19와 안전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었고요. 이게 500분 넘는 분들이 의견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야가 이번에 코로나19와 안전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많이 남겨주셨고요. 근데 먼저 코로나 상황이 작년부터 좀 1년 반 넘게 장기화되고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거리 두기 방침도 이제 완화되면서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좀 무뎌지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는 마스크를 미착용자가 좀 종종 보이는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역 당국의 대책이 뭘까요? 상당히 지금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 마스크 착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에서는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그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정명령이 그 과태료 부과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 착용을 우선 지도한 이후에 그 불행하는 시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이면서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마스크 착용은 그 백신을 통한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을 잘 해오신 대로 나와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그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뭐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주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청주시는 지금 동선 공개를 어떤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청주시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환자의 그 이동 경로나 접촉자 현황과 같은 정보가 그 공개 범위이며 이 또한 그 역학적인 이유라든지 법령상의 제한 또 확진자에게 사생활보호 등 그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동 동선에 속하더라도 그 해당 공간 내에 모든 접촉자가 파악이 되고 방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감염병 예방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아, 모든 동선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도 이제 방역 수칙 그거를 위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 실제로 그러니까 동선을 공개하는 경우는 네. 그 역학조사로 이제 파악된 접촉자 중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는 경우에 네. 저희 청주시 안전문자나 그 블로그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그 반복 대량 노출 장소 같은 그 정보처럼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하고 우리도 예. 하고 하는 그 시민들이 좀 필요감도 느끼고 예, 그렇죠. 예. 시민분들께서 그 확진자 동선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 청주시에서도 빠르고 철저한 역학적 조사로 그 접촉자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성주시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로는 연령층별로 나누거나 고연령층 또 고위험 집단 위주로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네, 아직 이 대상이 안 되신 시민분들은 도대체 나는 언제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선적으로 그 75세 이상 고연령층, 고위험 집단시설에 관련된 분들 접종이 지금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청주 접종률이 7월 13일 기준 약 31.1%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그 60세부터 74세까지 그리고 50세 이상 장년층하고 고3 수험생 또한 고교 교직원 등 교육 관련 대상자를 접종이고요. 그 8월부터는 18세부터 49세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혹시 뭐 좀 구체적인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연령층에 의해서 접종이 되는데요. 7월 말부터는 저희들 지자체별로 자율접종이 시작됩니다. 그 접종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 연령의 조건들, 집단 감염 발생이나 주요 행사 계획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그 백신 접종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백신 관련 접종 정보를 알 수 있는 있나요? 예. 그 백신 예방 접종 관련 정보는 그 재난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네. 향후에도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월 1일부터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7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사적 모임 인원 한정 기준에서 제외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다른 혜택이 더 있을까요? 성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옥화자연휴양림이나 네. 유니문화다전지 같은 네. 그 문화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 와중에서도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4,474억 원을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운수업체, 또 취약계층, 일자리, 그 융자지원, 경기진작 등 분야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중에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은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그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도 자체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정보는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자세한 내용은요. 청주시 홈페이지나 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뭐 의료진들이나 방역 당국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지침, 일상을 멈추는 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청주 시민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댓글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네. 그게 가장 많았는데 우리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님으로서 그 청주시선 시민패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피로하셨을 텐데요. 그 지난 1년 반 그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그 청주시에서도 방역 역량을 보태서 숱한 위기와 그 순간들을 슬기롭게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방접종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주시 또한 그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도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이제 정말 이 깨끗한 청주, 청정 바이러스로부터 청정한 청주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의견이 이 거리에 이제 킥보드들이 너무 좀 무질서하게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청주시가 어떻게 이제 좀 관리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안전운행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두 명 이상 탔다거나 보도를 주행한다거나 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인데 그 부분은 지난 6월부터 경찰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이용자분들도 그 점을 충분히 염두하셔서 안전운행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업체들하고 이제 그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반복된다. 그럼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납 금지 구역
지정을 통해서 아예 반납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간을 지정을 한다고 해서 100% 개선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홍보, 교육, 그리고 이제 계도, 지도, 단속 이게 이제 잘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홍보하고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나 집합교육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인 점이 좀 한계 있고요. 네. 어쨌든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요구는 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 업체와 유관기관,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경찰서, 교육청, 이용자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니까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이제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킥보드 불편을 주는 건 맞지만 시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지역의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잘 자리 잡도록 이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걸 제공하면 뭐 분실되는 것도 있을 테고 감염병 상황에 남이 쓰던 거에 대한 거를 꺼리기도 하고 또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안전모가 물에 젖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결국 안전모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손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최근에 청주시에 서비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모를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이 좀 더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다음 이용자, 그리고 이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보도나 자전거도를 같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좀 바로잡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